씨 너무 네. 놀라셨죠?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좋죠. 아,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다 오늘 주현 씨를 네. 깜짝 놀래켜드리고 제일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무도와 우리 동진 씨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신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실은 주현 씨가 네. 처음에 저희 무도 측에 사연을 보내셨을 때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주현 양이 신청을 하셨었다가 더 큰 감동을 위해서 주현 씨한테까지도 이제 좀 속이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시작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여쭤보죠.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새로 또 아들이 된 우리 또 신랑 우리 강동진 군께서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또 편지를 직접 편지를 준비하셨대요. 그럼 저희가 박수로 한번 편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어르신께 장인어르신 이제 곧 장인어르신의 사위가 될 강서방입니다. 지난 연말 떨리는 마음으로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을 뿐더러 제 인상이 좋다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 요사이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제게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건강 또한 그런 게 아닐는지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으실 것이고 또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이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인가 이제부터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7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 사위 강동진 올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